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토지세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 토지세 도입의 드라이브를 아주 강하게 거는 모습입니다. 이달 초에 추 대표가 헨리 조지가 살아있다면요, 토지 사용권은 인민이, 소유권은 국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번 간담회도 그 취지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우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다음 달 10일 토지세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추 대표는 지난달부터 지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높였습니다. 토지는 토지대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우리 민생 현장 곳곳에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고통을 전가하는. 이달 초에는 기자간담회에서 땅도 조물주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건방지게 사고파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토지 공개념을 주장한 미국의 경제사상가 헨리 조지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간담회 3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특별보좌관 출신으로 헨리 조지의 책을 번역하는 등 대표적 조지이스트로 불리는 이정우 교수가 맡습니다. 발표에는 지대 조세제를 주장하는 김윤상, 전강수 교수가 나섭니다. 제가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이 얼마나 크고 그걸 줄여야지 경제가 산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추미애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정우 의원도 김종민 의원과 함께 다음 달 보유세 토론회를 열 예정이어서 추 대표의 토지세 주장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